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오늘은 라이브 하면서 냉동 삼겹살에 소주, 그리고 맥주 해가지고 한잔 기가 막히게 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오늘 라이브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우리 또, WYJHLOVE님께서도 냉삼, 생삼보다 냉삼을 좋아. 희한하게 저도 냉삼이 좋더라고요. 이게 싸서 그런 게 아니라, 아, 냉삼만의 그 특유의 그 맛이 있어요. 아, 아직 아니야. 커트. 불판이 더 달궈져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한번 다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몸무게. 자, 이게 아니라 이렇게 구워야겠죠? 네. 과감하게 한 줄 더.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자. 자. 후추를 또 싹 뿌려주면 또 기가 막히죠. 에이. 아우. 싸지. 사사. 아우. 아, 맛있는 김치 하나. 고기 싹 올렸어. 아유, 쏴쏴. 아우. 자, 파전에 딱 싸서 또. 쏴서. 아, 기가 막히다. 자, 쏴서. 양파가 아삭한 매콤함 있고 고기 기름기를 싹 잡아줘가지고 진짜 죽여요. 아. 소주를 한 잔 더. 아, 너무 맛있다 진짜. 가자. 오돌뼈. 일단 자도 쏴서. 아우. 난 오돌뼈. 고기 구워준다. 오돌뼈 씹어야겠다.
아우. 자, 그리고 김치 좀 구워달라는 또 시청자 저 라이브 댓글이 좀 많아서 김치 두 장 구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라이브만의 묘미 아닙니까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, 제가 채팅을 다 읽을 순 없지만 제가 읽을 수 있는 채팅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하시는 조합, 이런 거를 바로 또 해가지고 해드릴 수 있으니까, 오돌뼈에 한 잔 읍시다. 쏴쏴. 아우. 예정쯤에서 김치를 먼저 싹 건져줄게요. 자, 제가 할 게 있어요. 익힌 김치에다가, 아, 탄 거 아닙니다. 상관없다. 아, 갈변한 거예요. 갈변한 거. 아. 여러분 보시면 또 그런다고. 뭐요? 이 새끼 뭐요? 생고기 겁나 처먹더니 익힌 고기는 또 겁나 태워서 먹네? 변태인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아닙니다. 여러분들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안 탔습니다. 살짝 갈변한 거 안 탔습니다. 예. 절대 안 탔어요. 예. 타고 있는지. 병 따위가 없네. 박정철님, 간만에 왔네요. 핸섬해 주신 것 같네요. 아유,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야. 아, 돼 있어요, 이미. 네. 익은 김치. 아우. 김아빠님께서, 형님 고기에 고추랑 마늘 올리고 돌돌 말아 잡숴주세요. 기가 막힙니다. 아, 고기에. 아, 예, 예, 미안합니다. 예. 자. 고추에서 딱 말아서, 예, 이렇게. 어우. 이렇게 해가지고, 아. 어우, 쏴서. 마늘이 빠졌네. 자, 새우젓게 에르메스, 새우젓게 샤넬. 아. 자,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오염되면 안 돼. 아. 육젓입니다, 육젓. 아, 육젓이 여러분들, 뭐냐면, 새우젓 중에 최상위 티어. 이거는 여러분들 국밥집에서 나오는 그 새우랑 전혀 다른 거예요. 이제 새우젓게 진짜 명품. 아. 요게 드럼통으로, 한 드럼통에 뭐, 천 몇백만원? 거의 2,000만원 가까이 가는, 예. 김치는 저희 그 시골 부모님. 예.
요걸 뭐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젓 해가지고 쌈을 싸니까 깊은 풍미가 진짜 폭발하네 안에서. 아 그냥 새우젓은 짜다 싶은데 요거는 뒤에 달달한 맛이 딱 나와가지고 야 아 이거 좀 계속 넘어가야겠다. 아유, 자, 요 꼬다리 뿌리는 좀, 아, 요거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거든요. 배추랑 무랑 딱 적절하게 잘 배합되고 섞인 느낌처럼 기가 막힙니다. 진짜. 자, 서사. 최대한 다른 거에 닿지 않게 피해 없이 오! 아 성공! 성공! 아, 너무 아껴 먹고 있던 육젓인데 여기 이제 라이브 보신 분들이랑 한 잔 더 하면서 고기는 좀 더 먹을 거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